네, 한동안 사흘 답지 않게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성큼 올라서 모처럼 봄 기운이 무심 풍겼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봄이 찾아온 팔공산 순환도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나무 가지가 터널을 이뤘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어울려 하얀 꽃잎이 더욱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꿀을 모으려는 벌들도 꽃잎으로 분주히 모여듭니다. 가족, 연인끼리 야외로 나선 사람들의 옷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심술궂은 꽃샘추위 때문에 더디게 오는 봄을 놓칠세라 연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팔공산은 기온이 낮아 도심보다 다소 봄꽃이 늦게 피는데요. 한동안 쌀쌀한 날씨에 움츠렸던 시민들도 오늘은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계속 추웠었잖아요. 또 겨울 옷도 다시 꺼내 입고 이랬었는데 이제 봄이 오는 거, 봄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생각보다는 꽃들이 많이 활짝 피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격들이 같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이번 주 들어 가장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봄 기운도 잠시, 내일은 새벽부터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져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